여보, 응? 오늘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너무 비슷한데, 둘이? 완전 달라. 고양이 있고, 이거 고양이 없어. 고양이 있는 거? 뭘좀 중요한 날이야. 정해져 있네, 답이. 나 미영철, 오늘은 조금의 빈틈도 허락할 수 없다. 지워야지, 이씨. 감자 향기로 여는 완벽한 아침. 오, 쌍감자! 애기씨 거는 동그랗고, 사모 거는 커. 보면 알지? 이거. 애기씨. 요거 사모. 어떻게 생긴 것도 둘다 애들 얼굴처럼 그게 무슨 뜻이야? 사모한테 고소당하고 싶어? 얼굴 크면 좋은 거 아니야? 사모, 일로 와. 이게 뭐야, 눈곱이. 길고양이가 찢겨가지고. 오이구, 잘했네, 사모. 아빠 갔다 온다. 고양이 마음까지 헤아리는 완벽한 집사인 난. 오늘도 이 넘치는 사랑에 어쩔 줄을 모르겠다. 지금 어디 가세요? 회사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커피 좀 사서 갑시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응? 그렇게 많이 시켰지? 제일 어렵고 비싼 아이스는요. 그 직원분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죠? 아, 제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지. 아, 안녕하세요. 완벽한 리더의 동무, 커피 배달은 확실하게. 보너스 여기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아까 같이 안 사셨어요? 저는 여기 부산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꼭 무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셔줘야 돼요. 잘 드는 곳에 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진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제 30대. 왜 이쪽으로 붙여놓으셨는지. 아니, 굳이 제 얼굴을 제가 직접 봐야 되나요? 제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티지 포인트 기본으로 해서 세팅이 됐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좀 심심하면 바깥에 보면 비둘기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열심히 저기 나무 앞에서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다시 도파민 충전하고 또 처리할 일이 있으면 바로 업무 복귀. 가장 좋은 자리를 제가 양심 없이 덜컥 뺏었습니다. 동료들도 이런 날 완벽한 리더라고 생각하겠지? 너무 일을 많이 시키셔서 손목 보호대를 하신 건가요? 뭐 카메라 없을 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조금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김영철 수의사님이 잘 해주시나요? 네. 잘 해주십니다. 솔직히 얘기해. 네. 웃음. 뽀로로? 아, 저 있다! 뽀로로의 찐 웃음이 있거든요. 아, 진짜 좋은 게 됐을 나왔을 때. 때, 됐을 때 만족하는, 아, 이거다 하는 그 웃음이 있는데. 포켓추는 뽀로로 웃음을 받은 제품인 거죠? 완전. 뽀로로 웃음 한 번만 보세요. 디자이너로서 보시기에 미아홍철도 미적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나요? 됐습니다. 사실 완벽한 하루이고 싶은 이유가 있다. 집사의 사랑을 담은 간식 포켓추의 생산 과정을 직접 체크한 날이니까. 만반의 준비 후 만난 포켓추는 생각보다 더 완벽했다. 처음에 포장 전에 포장지 자체도 살균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1차, 2차 계속해서 완벽한 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배합부터 포장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에 기울인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 세상 가장 완벽한 간식이 있다면 포켓추가 아닐까? 나의 고양이에게 믿고 먹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다. 아, 너무 설렙니다. 9개월 넘게 이 최종 제품 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빛을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고양이한테 믿고 먹일 수 있는 짜먹는 간식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이건 뭐 속속들이 이 과정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집사의 사랑이란 이런 맛일까? 집사의 사랑 어디 맛 좀 볼래? 뭔 줄 알고 있구만. 야, 이거 콜대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면 돼안 돼? 안 돼.
혀가 마중 나온다. 애기 씨도, 애기 씨도 엄청 잘 먹어. 내 사랑의 맛에 정신 못 차리겠지 아주. 사모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씹먹하는데 지금 막 완전 씹먹한다. 포켓추에 푹 빠진 딸내미들을 보니 새삼 뿌듯함이 밀려온다. 그래, 이 맛이야. 맛있쥬! 아빠가 만들었쥬!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능력 있는 아빠가 됐나. 나를 완성하는 건 역시 이런 빛나는 순간이다. 오. 아, 귀여워. 오, 너무 좋아. 애기 씨 손으로 잡고. 애기 씨, 애기 씨, 여기 요만큼 흘렸어. 이거, 이거. 먹었다. 아, 갑자기 기운 빠지네. 아. 그렇게 피곤한데 왜 자꾸 일을 벌리는 거예요? 제가 일을 벌렸다고요? 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다 고양이랑 관련된 일이에요. 다양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냥 고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 집 애들한테 직접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3, 4년 전에 비해서 고양이 반려문화 전반적으로 보호자분들의 전체적인 성숙도 이런 게 올라가는 게 항상 제 눈에 보이니까. 심지어 제품 만드시는 분들도 요새는 고양이 행동학적 요소를 고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그렇더라. 그냥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씻고 쉬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애기 씨 안돼 안돼 안돼. 이게 집사가 주는 사랑의 맛이라면, 집사가 받는 사랑의 맛이란 이런 걸까? 꿀꿀이에? 하루의 시작과 끝에 늘 함께 해주는 너희들. 너희가 있어 내 하루는 오늘도 완벽해.